자, 그러면 1번 취업자 수 증가, 실업자 수도 증가, 경제활동 인구 증가, 비경제활동 인구 감소. 자, 그러면 감소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54번 스태그플레이션. 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스택이란 말은 스태그네이션의 준말입니다. 스태그네이션. 자, 스태그네이션은 자, 경기 침체. 자, 경기 침체 또는 실업 증가 이런 말이고. 자, 그다음에 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준말이죠. 물가 상승. 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 그 원인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인데 대표적인 것이 석유파동입니다. 석유파동. 자,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결국 이런 거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비용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석유파동은 언제 있었죠? 1973년, 1979년, 1970년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먼저 기억.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틀렸죠? 그게 아니고 70년대입니다. 그두 번째, 생산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이에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5번 봅시다. 자, 그러면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자, 이 석유 파동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죠?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죠. 자, 원자재 가격 인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총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총공급 감소. 그래서 1번 총수요 증가. 틀렸죠. 자, 두 번째, 총수요 감소와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자, 반대말은 디플레이션이라면 되죠.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은 디플레이션입니다. 따라서 2번 탈락입니다. 세 번째, 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자, 실질 GDP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경기 침체란 말은 결국 실질 GDP는 전보다 줄어들게 되겠죠. 실질 GDP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